서비스와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국왕보건 전문인으로서 이웃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치과의생사 육성에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복대학교 치의생학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회정신의 경제로는 참으로 치과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치과의생사의 업무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의 확대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과의생사의 미래는 여러분한테 달려있습니다. 저는 1993년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홍서평 인재, 즉 이성적인 부분에서의 제 분야 나사지 나서는 모습으로 활기찬 병원 부인이 제가 작지만 초콜릿이랑 이렇게 치유생과 저 스스로가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도 좀 갖춰줘야지 그리고 대학원생도 거치고 그리고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2009년 10월 15일 경복대학교 경제 사령 경례 우리 후배님들에게 존경해주신 이상으로 장학금 3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금 1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나도 가자. 자, 그럼 네.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저희 허케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본인의 소개 같은 것도 했을 때 아 요즘 친구들 정말 자기 PR도 잘하고 당차고 멋있구나. 저런 친구들이 협회에 와서 치과의생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준다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고맙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갑니다. 치유생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임상에서 최선을 좀 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복대학교가 이제 20주년이 맞이하면서 그만큼 저희 학교에서 우수한 선배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각계각층에 이제 많은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졸업을 하시면 그 선배들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고 선배들이 서울이나 다른 좋은 병원에 취업해서